아잔타, 인도. 한국에서 인도의 수도 데일리까지는 직항편으로 9시간 40분 걸립니다. 공항에서는 리무진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데일리 시내까지는 30분 소요됩니다. 세계 유산 리스트에 있는 불교 유적 아잔타 석굴구는 인도 데칸 고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데칸 고원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아우랑가바드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아우랑가바드까지는 비행기로 델리 뭄바이를 경유해 갈 수 있습니다. 뭄바이에서는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힌두교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 있어서 불교는 극소수만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석가모니와 불교를 낳은 나라입니다. 인도에 있어서 예전의 불교 우선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 아잔타 석굴군입니다. 황량한 데칸 고원. 높이 70m를 넘는 단계 절벽에 기원전 1세기경부터 크고 작은 30개의 석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승려가 세속을 떠나서 수교와 예배를 행하던 석굴 사원입니다. 석굴 사원은 원래는 자연 그대로의 석굴을 이용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위적으로 동굴도 만들게 되어 결국은 평지의 사원과 같은 기둥과 대들보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잔타 석굴이 만들어진 시기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집니다. 전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1세기에 걸쳐서 후기는 5세기부터 6세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입니다. 내부에는 만들어진 연도에 따라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벽화와 조각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입구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1 석굴은 아잔타 후기를 대표하는 석굴입니다. 가장 안쪽에 본전인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벽에는 보살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잔타 벽화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벽화와 많이 닮았고 이 벽화가 그 원화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잔타에는 인도에서 전아시아로 전해진 불교 미술의 원천을 볼 수 있습니다. 제9굴입니다. 전기에 만들어진 차이티아라고 불리우는 기도의 방입니다. 소박하게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불상이 제작되기 이전의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의 유골을 담아놓은 불탑인 스투파가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제12굴 역시 전기의 석굴로 호화로운 장식과 벽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비하라라고 하는 승려들의 주거지였습니다.
제17굴, 제1굴과 함께 후기를 대표하는 석굴로 귀중한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잔타 후기는 고대 인도의 굽타 왕조가 북인도 전역을 지배하며 풍부한 문화활동을 펼친 시대였습니다. 석굴의 벽화에도 굽타 왕조 미술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잔타는 단순히 불교 회화뿐만이 아니라 고대 인도 회화의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26굴 역시 후기에 만들어진 아잔타에서 최대 규모의 차이티야 석굴입니다. 전기의 제9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스투파에는 불상이 보입니다. 주위의 벽에도 많은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석가가 마왕의 공격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그린 강마성도입니다. 길이 7.3m로 인도 최대의 열반상입니다. 8세기 이후에 아잔타는 인도 불교의 쇠퇴와 함께 잊혀져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초기에 영국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다시 한번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석굴이라고 하는 타임캡슐 속에서 천년 이상 사람들 모르게 불교의 등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모헨조다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한국에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가려면 아시아 각국의 도시를 경유해서 12시간 걸립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자동차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파키스탄의 신도주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인더스강의 하류에 위치한 신도주에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헨조다로입니다. 놀랄 만큼 발달한 도시 기능과 활기찬 생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적은 약 4천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처럼 농업을 하고 마을을 세우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유적지까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카라치를 경유해서 비행기로 갈 수 있습니다. 카라치에서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모헨조다로는 죽은 자들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유적은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지는 대평원 속에서 유구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발견된 것은 1920년대 초기였습니다. 인도의 고고학자인 바나지가 옛 불교 유적을 조사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층 높이 보이는 것이 그 불교 유적입니다. 그 자체는 기원 3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 밑에서 발견된 유적은 훨씬 더 오래전의 유적이었습니다. 연대는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800년입니다. 정연히 세워져 있는 건물의 흔적은 곡물 창고와 수확장, 목욕탕 등의 공동시설입니다. 고도의 도시 기능이 정비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과 신전 등의 권력을 나타내는 모니멘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왕권이 존재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건물의 재료는 주로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1980년에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파키스탄에서 가장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유적이라고도 합니다. 발굴과 더불어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에 의한 피해, 공기와 비의 작용으로 소금이 결정화되어 벽돌을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출토품입니다. 당시 인더스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출토품의 대부분은 카라치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적지에서 가까운 곳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흥미로운 전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모헨조다로의 시내를 그린 큰 상상복원도입니다. 구획 정비된 건물과 도로, 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 인구는 3만 명에서 4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유적지를 실제로 걸어볼 수 있습니다.
넓은 주거지의 한 곳에서 나와 길로 나와보면 주거지는 2층 정도의 높이로 튼튼한 벽으로 굽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인더스강의 홍수에 대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물은 전부 1,400개 정도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세계 최고의 계획도시입니다. 인더스 문명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그 중심도시로 번창했던 모헨조다로. 그러나 유적지의 발굴은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헨조다로에는 고대사의 수수께끼의 중요한 비밀이 아직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부하라, 우즈베키스탄.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가려면 약 12시간 걸립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매일 비행기가 있고 약 4시간 소요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제3의 도시인 부하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는 매일 4대의 비행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는 비행장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하라는 예전에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으로 번영을 누린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시내는 남쪽의 신시가와 북쪽의 구시가 그리고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신흥 주택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시가의 역사 지구가 있습니다. 걸어서도 돌 수 있는 넓이의 구시가. 그곳에는 중세와 흡사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층 더 높이 솟아있는 부하라의 상징인 카리안트 미나레트입니다. 높이 67m입니다. 카리안트는 큰, 미나레트는 빛의 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27년에 만들어진 중앙아시아 최대의 탑은 사막으로 가는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길안내 역할을 했습니다. 탑의 위에서는 부하라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 것이 모스크의 안뜰입니다. 카리아 모스크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많을 때에는 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스크가 세워진 것은 12세기입니다.
몽골군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16세기에 재건했습니다. 8세기에 시작된 이슬람교는 이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슬람교가 인정되지 않았던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도 부활화의 옛 도시 풍경은 남겨져 소련 붕괴 후에는 이슬람교의 회귀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미나레트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구 키아타리 모스크입니다. 세워진 것은 10세기입니다. 약 70년 전에 발굴되기 전까지는 건물 전체가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미나레트의 서쪽 약 2km 거리에 있는 이스마이르 사마입니다. 사마니 왕조 왕의 무덤으로 10세기에 만들어진 부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빛을 막아주는 벽돌을 쌓은 심플한 외관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벽에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돔의 밑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개의 아케이드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미나레트의 동쪽으로 약 500m.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건물은 모두 이슬람교의 신학교인 메드레세입니다. 메드레세는 모스크와 함께 이슬람교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메드레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라비아어를 배우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라비르디 반베기 메드레세 정면의 아치는 보기 드문 디자인입니다. 그려져 있는 정원의 비상과 인간의 얼굴은 우상 숭배를 부정하는 이슬람교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부하라에는 예전에 400여 개의 모스크와 메드레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벽면의 빛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부하라는 오아시스와 함께 발전을 해온 도시입니다. 하옵스라고 불리우는 연못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연결되는 저수지였습니다. 하옵스의 주위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서 모여듭니다. 오아시스는 지금도 역시 눈부신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미나레트의 북서부, 레기스탄 광장에 면해 있는 장벽. 이 마을의 역대 왕들의 성인 아르크입니다. 이 성은 7세기경에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수리되어진 것은 18세기입니다. 세워져 있는 20개의 기둥과 천장의 장식이 독특한 바라하우스 모스크는 옛날 이 지역을 지배한 왕 전용의 모스크였습니다. 지배자들 역시 오아시스 도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아시스의 은혜를 입어 실크로드의 상업도시로 발전한 부하라. 그 흔적을 둥근 기둥의 건물 타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키는 지붕이 있는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통로를
낙타를 데리고 여행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붕의 모양이 독특한 차슈 마유부입니다. 여기부터 넓어지는 길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상용품에서부터 의류, 음식까지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져오는 활기 넘치는 풍경입니다. 실크로드의 모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오아시스 도시 부하라.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숲이 우거진 도시는 이슬람의 근원지이며 영화를 누리던 시대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한국에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가려면 직항편으로 약 11시간 걸립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자동차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남쪽으로 약 600km, 해발 고도 166m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라즈는 세계 유산인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하는 기점이 되는 도시입니다. 시라즈까지는 테헤란에서 매일 7, 8편의 비행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택시로 15분 정도입니다. 도시 중심에 세워져 있는 카리무안성. 감옥으로도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옷가게와 과일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 길거리. 시라즈는 사계절 모두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이 도시에서의 당일 여행이 일반적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시라즈에서 국도로 약 60km 정도입니다. 버스와 택시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그리스어의 페르시아인의 수도가 어원입니다. 이 수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12년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인 다리우스 1세부터 그 후에 쿠세르쿠세스 1세로 공사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아케메네스 페르세는 북인도 지역부터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이어진 대제국이었습니다. 석재를 무대처럼 높게 쌓아올린 대기단이라고 불려지는 토대. 폭 7m에 111단의 계단을 올라 2000년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계단을 올라가면 두 마리의 소의 동상이 보입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정문 쿠세르쿠세츠 문입니다. 현재는 높이 10m의 기둥이 있을 뿐이지만 당시에는 이곳이 대기실이었습니다. 쿠세르쿠세츠 문의 오른쪽으로 가면 높이 20m의 기둥 몇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에켄의 방으로 불리우는 궁전의 흔적입니다. 왼쪽 위의 건물은 각각 문과 광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홈이 파여 있는 직경 1.5m의 석주. 그 상부의 천장과 접해있던 부분은 동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대국 아케메네스조 페르세의 신령을 비는 의식이 이곳 왕의 방에서 성대하게 치루어졌었습니다. 에켄의 방에 이어지는 것은 돌문 몇 개가 남아있는 부탄, 다리우스 1세의 궁전입니다. 기단의 위에 또 기단을 쌓은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의 닦아서 광을 낸 검은 대리석을 쓰고 있어서 거울의 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보다 더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쿠세르쿠세스 2세의 궁전입니다. 대계단, 쿠세르쿠세스의 문, 에켄의 방, 다리우스 1세의 궁전, 그리고 쿠세르쿠세스 1세의 궁전. 하늘에서 보고 처음으로 그 전망을 알 정도로 스케일이 큰 유적입니다. 돌이 같은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한쪽, 백주의 방이라고 하며 그 이름대로 예전에는 10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던 페르세폴리스에서 가장 넓은 방입니다. 이곳은 군대와 가신과의 회의 장소였습니다. 한 변이 68.5m인 정방형의 큰 방도 현재는 기둥의 토대와 잔해만이 남아있습니다.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리콘상. 행운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는 여기저기에 조각과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아후라 마즈다의 조각은 페르시아가 믿었던 조로아스터 교화의 연대가 두터웠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꽃의 조각. 연꽃은 조로아스터 교의 태양의 상징입니다. 조각의 대부분은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호하는 근위병들. 손에는 활을 들고 어깨에는 화살을 메고 있습니다. 황소를 덮치고 있는 사자. 황소는 적이고 사자는 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르이를 만드는 조각의 사자의 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상과 들고 있는 물건이 나라별로 자세하게 구별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35개의 민족을 통일하고 23개의 줄을 배치한 다리우스 1세. 조각은 다민족 국가를 통일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로부터는 검. 베니키아로부터는 민예품과 장신구. 그리고 키리키아로부터는 양. 다리우스 1세는 많은 사람들의 조각을 남김으로 해서 스스로 큰 권력을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기원전 330년에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당했습니다.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100년 정도에 그친 페르세폴리스의 영광. 축제 뒤에도 궁전을 바쳐왔던 석주는 계속해서 서 있을 것입니다. 이스파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란 서부의 자그로스 산맥의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인 이스파한.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330km, 비행기로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테헤란에서 이스파한까지의 비행기는 매일 수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택시로 약 20분 소요됩니다. 이란 고원 최대의 자얀대강이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실크로드의 교육도시였던 이스파한. 물이 풍부한 자얀대강이 도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자얀대강의 북쪽, 남북 510m, 동서 160m의 이맘 광장입니다. 주위는 2층의 회랑으로 되어 있고 선물 가게 등의 상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큰 광장에서 예전에는 페르세에서 시작된 경기인 포로가 행해졌습니다.
광장의 주변에는 이스파한의 볼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광장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만 모스크입니다. 26년의 시간을 들여서 163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광장의 면에 있는 이만 모스크의 문입니다. 높이 26m의 천장에는 쇼뉴석 장식으로 불리워지는 정교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안 블루와 노란색을 중심으로 7가지 색상의 아라베스크 모양의 타일. 그것을 입체적으로 짜맞춘 독특한 조형입니다. 광장에서 문을 빠져나오면 맞은편 끝에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의 안쪽에 돔의 천장을 한 중앙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면에 있는 문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색채. 들어오는 빛과 그늘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 모두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만 광장의 서쪽에 자리한 아리카프 궁전. 15세기에 이만 광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장소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목재의 테라스로부터는 광장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은 이 테라스를 통해 포로를 관람했습니다. 아리카프 궁전의 맞은편에 자리한 돔은 왕족 전용의 세이크로트 포라 모스크입니다. 이스파는 이란의 진주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먼 왕조의 시대부터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주 다리에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차이하네입니다. 차이하네는 직역을 하면 차의 집입니다. 결국 찻집을 의미합니다. 차와 물담배, 그리고 이야기. 술집이 없는 이란에서는 차이하네는 사교의 장소입니다. 이맘 광장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파한의 고시가.
일상용품과 의류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페르시아 주단 등의 교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활기가 지금도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구시가에 있는 금요 모스크입니다. 11세기에 세워진 이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모스크입니다. 미나레토에도 산뜻한 색상의 타일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입구의 돔에 그려져 있는 이상한 모양들. 이것은 건축 문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라와 모하메트라고 하는 이름과 기도를 위해 서둘러라 등의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배당의 벽에 패인 고렌, 미후라브입니다. 미후라브는 메카의 법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코란의 문장과 당초 무늬를 배합한 주위의 정교한 조각은 미술품 바로 그 자체입니다.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되면 이맘 광장은 경건한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에서 이슬람교 세계의 이상적인 도시로 여겨지는 이스파한. 시대는 변해도 사람들의 두터운 신앙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